진짜 내 14년 뷰티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선스틱이지 않을까.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TV 홈쇼핑 쇼호스트로 일할 때 그때 이제 선스틱이라는 게 처음 나와서 진짜 막 전국적으로 엄청난 열풍이었어요. 너무 끈적여서 나는 밖에서 못 쓰겠더라고. 근데 그 사이에 진짜 한국의 그 화장품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선스틱 퀄리티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아직 그래도 좀 남아서 안 버리고 갖고 있는 애들만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제형들이 좀 많이 보송해지기는 했는데 어떤 거는 좀 너무 물러서 밀리고 또 어떤 거는 이게 폭이 너무 작아가지고 몸 바르는데 한참 걸려. 또 어떤 거 너무 딱딱해서 피부에 안 녹고 또 어떤 건 또 냄새가 이상하고 뭔가 딱 100% 만족되는 제품이 없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찾았다. 만약에 100%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 진짜 100% 만족.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추천해서 알 수도 있는데 뭐 방콕 갈 때, 뭐 LA, 뭐 사막 갈 때, 싱가포르 갈 때 항상 들고 갔던 바로 그 선스틱을 거의 무료로 써볼 수 있는 또 오랜만에 퍼다드림 마켓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마켓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죠. 제가 마켓을 1년에 거의 한 두세 번 정도 할까 말까여가지고 진짜 한 번 할 때 완전 제대로 몰빵해가지고 이를 갈고서 가지고 왔다. 그럼 어떤 제품이고 얼마나 저렴하게 퍼다 드릴 건지 소개할게요. 자, 아우라임 유튜브 6년 역사상 최초로 진행하는 선스틱 마켓의 주인공은 바로 요겁니다. 로우퀘스트 에키네시아 에어리 선스틱. 진짜 뭐 작년에 뭐 롱폼에서도 쇼폼에서도 여러 군데서 보여드렸던 그 선스틱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마켓 준비하면서 얘가 올리브영 판매 순위 1, 2, 3등 하는 선스틱보다 왜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막 유분기 분석, 막 성분 분석 꼼꼼하게 거의 막 논문을 써가지고 기획안을 브랜드 측에 보냈는데 그러면 좀 타사 비방처럼 보이지 않나 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만 진짜 짧고 굵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걔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걔들도 좋은데 목이 매니아 얘가 더 좋다. 다 선스틱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 물론 이제 당연히 가격도 있고 아, 자외선 차단 지수는 요즘 전부 다 이제 SPF 50 플러스에 PA 4+라서 그렇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다. 맞아, 이게 결국 추천하냐 마냐는 사용감의 차이인데 근데 진짜 쓰면 쓸수록 사용감이 완전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를 땐 되게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근데 만져보면 엄청 실키하면서 바로 뽀송뽀송해져. 아무것도 안 바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 애칭이 무중력 선스틱. 아 이런 불투명한 선스틱 중에 바르면 맞아 또 이렇게 허옇게 좀 녹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전혀 하얗게 녹지 않습니다. 지금 몇 번 발랐어? 수십 번 발랐잖아요. 그냥 완전 투명. 이게 처음에 바르자마자는 약간 수분감이 있나 싶거든요. 근데 한 이렇게 두 번 정도 롤링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적당히 기분 좋게 산뜻 보송하다 이 정도? 그래서 여름에 선크림도 무거워서 보통 선 에센스나 선 세럼 쓰시는 지성 피부이신 분들 이거 쓰시면 일단 무조건 만족하실 거고 얘가 또 이제 기름종이 선스틱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안에 모공케어랑 피지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치도 가지고 있다. 맞아, 또 보송해서 좋은 건 여기 뒷목 바를 때 찝찝함이 아예 없어. 저는 여름에 온몸에 선크림을 다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외여행 갈 때도 막 이런 거 대용량 선크림들 있죠. 이런 거 바디용 들고 가가지고 한 통 막 다 비워가지고 오고 방콕 갔다 오면 근데 이거 쓰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이거 하나만 딱 가볍게 들고 가요. 그러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이거 언제까지야? 올해 5월까지 이것도 좀 몇 년 됐고 얘들 유통기한 다 이제 올해까지네요. 뒷목 진짜 이걸로 꼭 발라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안 씻은 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 아 이거 너비 얘도 너비 또 중요하지. 또 이게 넓어야 작은 자가 없네. 넓어야 이게 또 몸에 쉽게 바르니까 한 4cm에서 한 4.1cm 정도 나옵니다. 대충 몇 개 다른 브랜드랑 비교를 해봐도 브랜드는 안 나오게 할게요, 조심히. 확실히 딴 애들보다 넓기 때문에 몸 같은 데 바르기 딱 좋다. 이거 선스틱 써보신 분들은 알죠. 폭이 너무 좁으면 등이랑 막 팔다리 바르는데 진짜 한 10분은 넘게 걸려. 그리고 진짜 아무리 꼼꼼하게 칠해도 안 칠해진 부분들이 생겨서 거기만 또 타는 거 알죠. 그리고 또 얘가 슬림해가지고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일단 향도 제가 지금 테스트해봤던 수십 개의 선스틱 중에 가장 상콤해. 아 뭐 머리 아프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딱 맡으면 상큼한데 몸에 바르면 그냥 쉽게 날아가는 정도. 아쉬운 점 없으면 이게 또 거짓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선스틱들이 전부 다 처음에 쓸 땐 테두리가 조금씩 갈려요. 그럴 땐 그냥 뭐 휴지나 물티슈 같은 걸로 여기 좀 날카롭게 서 있는 모서리 있죠. 이런 데만 그냥 조금씩 이렇게 갈아서 닦아주면 돼요. 솔직히 이거 말고 단점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다. 화장품 일한 지 벌써 이제 14년 차인데 엔통을 비운 최초의 선스틱 자랑을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다들 궁금해할 퍼다드림 마켓 또 얼마큼 혜자롭게 퍼왔는지 또 자랑을 한번 또 해볼게요.
2개 구성, 4개 구성인데 당연히 일단 4개 구성이 할인율은 높다. 해당 가격이 11,000원대까지 떨어지는데 브랜드 측에선 2개짜리 구성만 주셨는데 4개짜리 구성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얼굴용 전 몸용 따로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 뭐 차에 두는 거 하니까 4개 그냥 뜯어놓고 쓰게 되더라고. 제가 영상 초반에 그랬잖아요. 거의 무료로 써볼 수가 있다. 그 말은 이제 추가 증정품이 어마어마하다. 결제하시는 가격 이상으로 추가 선물이 나갑니다. 진짜 이 추가 증정품을 뭘로 드릴지 정하는 것만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제가 로우퀘스트 에키네시아 제품 전라인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종류별로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이 중에 저 선스틱스일 계절에 좀 여름에 산뜻하게 유속 밸런스 맞추기 좋은 제품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요거를 제가 선택을 직접 했습니다. 에키네시아 카밍 모이스처 캡슐 젤 세럼. 요게 정가가 여러분 놀라지 마요. 48,000원이에요. 이미 결제하는 가격보다 얘 선물 가격이 비싸죠. 근데 4개 구성 사시는 분들은 이 마스크팩 한 박스를 더 드릴 거예요. 요거 가격 2만원. 증정품 선물만 68,000원 상당의 정품에 가고 선스틱 10만원어치를 받는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선착순 구매 1등부터 100등까지 빨리 결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팩 요 단품 6,900원이거든요 요거 한 장 추가로 더 드린다.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맞아, 구매와 이벤트도 있고 구매 인증 이벤트도 있다. 구매한 한 분한테는 제가 사비로 직접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권 30만원권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에 또 이제 로우퀘스트 쪽에 또 쫄라가지고 기초 세트를 받아왔어요. 이거 지금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매 금액 상관없이 랜덤으로 세 분 뽑아서 제가 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또 자비로 쏠 텐데 이거 응모하려면 구매 인증을 해야 됩니다. 구매 인증은 뭐 인스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아우라인 카톡 풀칭 가면 구매 인증 메뉴가 생겼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내 주문 번호 나오게 주문 완료한 창 캡처해가지고 업로드하면 끝이에요. 마켓은 3월 11일 저녁 8시부터 13일 저녁 8시까지고요. 아우라인 카톡 풀친 등록해두시면 마켓 시작하면서 동시에 구매 URL 보내드릴 거고 요때 빨리 결제하면 마스크팩 한 장 더 받는다. 아, 구매왕이랑 구매 인증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반품 기간 끝나고 나서 주문 확정되면 아마 한 2주 후 정도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이거 처음 마켓 제안이 작년 12월에 왔거든요. 12월, 1월, 2월, 3월 진짜 거의 4개월을 가까이 조율을 해가지고 진짜 공들여서 퍼다드린 마켓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 할 때 4개월씩 걸리니까 1년에 마켓을 두세 개밖에 못해. 직원을 좀 뽑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유튜브 하고 나서 6년 만에 최초로 하는 선스틱 마켓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좀 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좋은 가격에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